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베이서스 신발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가격도 적정하고 손잡이를 보면 버튼이 많이 보이죠. 이 말은 기능이 다양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제품을 보면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즈모5 짐벌을 사용하면서 저는 별로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제품이 약한 것 같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튼튼한 제품은 어떤 게 있을까 싶어서 베이서스 짐벌을 구매해봤죠. 이 제품의 첫 느낌은 뭔가 많이 어설프다였습니다. 겉모양은 사이즈도 큰 편이고 튼튼해 보이지만 짐벌의 재질이 그냥 일반 플라스틱 느낌이라 싸구려 느낌도 있고 마감이 좀 부족한 느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별로 견고하게 만든 제품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사용법도 다른 짐벌에 비해 조금 불편합니다. 보통 휴대폰 짐벌은 핸드폰을 바로 거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카메라용 짐벌처럼 핸드폰을 거치하고 중심을 맞춰야 합니다. 중심을 맞춰서 사용해야 한다? 뭔가 많이 찜찜하죠. 그리고 가로 세로 회전도 핸드폰을 거치대에서 빼서 거치대를 수동으로 돌린 다음 다시 핸드폰을 거치해야 합니다. 좀 원시적이죠. 전원을 켜보면 짐벌에 힘이 들어오면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패닝축 중심이 제대로 맞지 않고 패닝 각도가 최대 320도인데 완전히 헛도는 느낌이었습니다. 핸드폰 무게 중심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 핸드폰을 다시 설치해보고 전원을 껐다 켰다 여러 번 작업을 했더니 중심이 어느 정도 맞는다 싶었는데 지금은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짐벌을 사용해봤지만 진짜 이런 짐벌은 처음인데요. 촬영을 하면 패닝축이 휙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제대로 된 브랜드 제품이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애매한 브랜드 제품에 된통 당한 거죠. 제대로 작동할 수도 있는데 뽑기를 잘못해서 이런가 싶어서 짐벌 패닝 영상을 찍어서 판매자에게 보냈는데 판매자는 이 영상으로 불량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아니, 패닝이 제대로 안 되는데 불량을 판단할 수 없다니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 내가 똥 밟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까 생각도 해봤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불량 영상을 제대로 찍어서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문제는 중심축이 제대로 맞지 않고 패닝축이 휙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촬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영상을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죠. 전원을 켜면 애초에 패닝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자가 너무 심하게 돌려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다른 짐벌도 동일한 조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즈모5는 당연히 문제없이 촬영이 잘 되고 이 제품은 좀 특이하게 나온 짐벌인데요. 짐벌을 펴고 접는 게 자동으로 되고 패닝과 틸팅축이 조금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베이서스 짐벌보다 저렴하지만 축이 틀어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 제품은 다른 문제가 있어서 리뷰를 안 하고 있는데요. 틸팅이 접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촬영된 영상에 흔들림이 좀 있습니다. 이 비교 영상을 보고도 판매자가 도대체 문제가 뭔지 모르겠다고 할까요? 아니면 짐벌을 교환해 줄까요? 결과는 댓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스워스 짐벌은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심을 맞춰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부터 좀 불편함이 있고요. 짐벌이 너무 옛날 제품 같은 느낌입니다. 품질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로, 세로 회전도 핸드폰을 빼서 다시 맞춰야 합니다. 제가 제품을 면밀히 보고 구매를 해야 했는데 너무 쉽게 판단을 한 것 같네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휴지통에 그대로 버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